자, 박성훈 씨는 이 드라마를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어요? 저는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이종재 감독님이랑 촬영했던 제 동료 배우들이 감독님이 너무 좋으시다는 얘기를 아 사전 조사가 있으셨나요? 감독님이랑 꼭 한번 네. 작업을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본을 받아서 읽어보는데 정말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아. 제가 읽어본 대본 중에 진짜 손에 꼽힐 정도로 너무 재밌게 읽어서 이 대본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제가 전작에 이어서 두 작품 연속으로 악역을 맡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부담감을 가지고 대본을 읽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금방 그 부담감이 지워질 정도로 너무 캐릭터도 매력적이었고 대본이 또 굉장히 재밌어서 꼭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네, 아 정말 이 대본에 대한 재미와 열정을 네, 흠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자 박성훈 씨가 그럼 또 대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친근하게 어떤 이미지가 좀 있으셨는데 캐릭터를 변화하면서 네 어떠셨는지. 아 제가 그 고래라는 좀 바르고 정직한 착한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감사하게도 조금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네. 그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다음 작품에는 기회가 되면 악역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공교롭게 두 작품 지금 악역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고래라는 캐릭터와 차이점을 두기보다는 그 전작의 저스티스에서 제가 연기한 턱수우라는 캐릭터랑 어떻게 차이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처음에 좀 갖고 작품에 임했던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탁수호와 서인호는 이제 색깔과 성격이 인물들의 결이 완전히 다른 인물입니다. 의학적으로 맞는 정의일지는 모르지만 탁수호는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인물이고요. 서인호는 사이코패스에 가깝습니다. 탁수호는 감정이 많이 배제되어 있는, 결여되어 있는 인물이고 서인호는 감정이 좀 즉각적이고 좀 충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인물이라서 제가 굳이 다르게 표현을 한다기보다 대본에 충실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자연스럽게 눈빛이나 표정, 말투 같은 게 자연스럽게 좀 담기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건 안에 또 윤시윤스러움이 녹아있네요. 자, 박성훈 씨도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훈 씨, 한국의 사이코패스 어떤 특징? 야, 이거 큰 과제예요. 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연출진의 어떤 요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있으셨는지도 궁금해하셨습니다. 제가 아메리칸 사이코라는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은 그 아메리칸 사이코는 굉장히 그럴듯한, 그럴싸한 가면을 쓰고 있는 인물이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독님도 저한테 촬영 초반에 요구하신 요구사항이 굉장히 나이스한 두터운 가면을 쓰고 있는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디렉션에 충실해서 연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유재석 선배님이나 최수종, 한석기 선배님 이런 나이스하고 젠틀한 이미지를 가지신 분들이 알고 보면 사이코패스이면 더 성숙하지 않을까. 아 지금 여기 안 계신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런 생각들을 좀 한 번씩 해보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아니요,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네, 그만큼 네. 되게 나이스하고 젠틀한 두터운 가면을 쓰고 우리 주변에 어디에나 있을 법한 그런데 알고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인물이 만들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 생활 밀착형 사이코패스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야, 생활 밀착형 사이코패스.